2018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4조건 요약 문제인데요. 일단 요약문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얘가 지금 동명사 주어거든요. Experiencing physical warmth인데요. 물리적, 즉 육체적 따뜻함을 경험하는 것이 blank는 동사인데요. internal warmth니까, interpersonal, 사람 간의 따뜻함을 오지선다를 보면 1번부터 2번 promote는 증가시킨다. 사람 간의 따뜻함을 증가시킨다. 물리적 따뜻함이. 그리고 4번, 5번은 오히려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를 감소시킨다. 즉, 냉연화를 만드는 건데,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따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너그러워질까요? 막 되게 냉철해질까요? 너그러워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차가운 게 있을 때는 차가운 느낌이 크겠죠, 그렇죠? 그 분위기는 비슷하게 가요,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그런데 그게 which happens 발생한다는데 방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1, 2번 중에서 보면 flexible은 융통성 있는 유연한 자주 바뀌는 거고요. 그럼 물리적인 따뜻함이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 감정에서 따뜻해졌다가 막 차가워졌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워터메릭은 뭐예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물리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가 뭐냐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자, held a cup of hot coffee가 무슨 뜻이에요? hold가. 들다죠, 그렇죠? 따뜻한 커피를 들으면 밑에요. Having a warmer personality, 더 따뜻한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리적인 부분이 따뜻한 심리적인 부분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볼게요. Without the person's awareness니까 그 사람의 생각, 인식 없이라는 건 생각 안 하는 거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자동인 거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한번 같이 가볼게요. Recent studies, 최근의 연구들이 point to the importance, 그러니까 중요성에 대해서 지시하는 거죠. 나타낸 거죠. Of warm physical contact니까요. 따뜻한 물리적 접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있대요. 지적하고 있대요. 근데 뭐에 중요하냐? For healthy relationships니까요. 사람 간의 건강한 관계라는 것도 여기도 긍정적인 얘기니까 따뜻한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처음부터도 이미 느껴져요. 아. 그럼 육체적으로 따뜻해야 정 사람 간의 관계도 따뜻해질 수 있구나 이 얘기고요. In one study 한 가지 연구에서요, participants 참가자들인데 뒤에서 주격 관계사가 꾸미고 있죠. Who briefly held a cup of hot versus iced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차가운 커피랑 반대로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judged 판단했죠. A target person A as B죠. judge A as B. 그래서 대상의 사람을 즉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라고 한그 대상의 사람을 having a warmer personality니까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게 뭐다? generous, 관대하거나 caring, 많이 보살펴 주는 거죠. 배려를 많이 해주는 사람으로. In another study, 다른 연구에서는요, participants, 참가자인데 holding a versus cold pack이니까 차가운 것과 반대되는 따뜻한 그 팩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were more likely to choose. 여기도 그러니까 versus cold는 신경 쓰지 마세요. 따뜻한 핫팩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likely to choose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선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친구를 위해서요. 뭐 대신에 instead of something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물건을 안 사고 돈 있으면 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샀다라는 거죠. 뭐한 사람이? 따뜻한 핫팩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렇죠? These findings 이러한 결과들은 illustrate, 설명하고 있대요. 대디아의 문장을 설명하는데, more contact, mere contact, 단순한 접촉의 경험들이, experiences, 경험들이, 뭐의 경험? 물리적인 따뜻함의 경험들이 activate, 활성화시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feelings of interpersonal warmth니까요. 사람 간의 따뜻함의 감정을요. moreover, 앞에 얘기 그대로입니다. 더욱이. this temporarily increased activation이죠. 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어진 활성화가요. 사람 간의 따뜻함에 대한 감정의 일시적인 증가가 then influences 영향을 끼치는 거죠. judgments 판단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판단에 어디로 향하는 판단? toward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즉 한마디로 물리적인 따뜻함이 감정적인 따뜻함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런 unintentional manner도 역시나 의도치 않은 형태라는 건 무의식인 거죠. 자동적인 거죠. Such feelings, 그러한
감정들인데요. 여기 조심하세요. 그러한 감정들이 activated in 어디로 작동이 되었다 자동사죠. one context니까요. 한 상황에 영향이 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 여기 PP 맞았네. 이거 자동사니라 PP를 썼네, 여기. 한 상황에 작동되어지는 그러한 감정들이 last for이 자동사로 썼어요. 지속됩니다. for a while, 한동안이요. thereafter, 그 후로 쭉이요. 그리고 last 뒤에, 지속되는 것 뒤에, 그러한 감정이 have influence, 영향을 끼친대요. on judgment,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행동에 영향을 끼친대요. in later context, 나중에 상황이요. 근데 뭐 없이, 그 사람이 인식하는 것 없이 그냥 저절로 나중에도 이제 지금 순간적으로 친절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도 친절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 Promote랑 Automatic이죠.